안녕하세요,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색종이 접기를 해볼 건데요. 제가 색종이가 어땠는지 몰라서 이면지를 잘랐어요, 좀. 네모로 이면지를 잘랐어요. 지금 좀 삐딱삐딱할 거예요. 제가 잘못 잘라서. 네, 오늘은 제가 나비를 접어볼 거예요. 나비를 접어볼게요. 아이고, 완전 색종이면 좋은. 잠시만요, 색종이 있다. 오늘 우리는 이 나비를 접어볼 거예요. 어떻게 나비를 접냐면 알려드릴게요. 네. 네, 이렇게 색종이가 있죠? 그러면 세모로 접어주세요. 그 반대쪽도 세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세요. 그 다음에 슉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슉 하고 이렇게 샘으로 접어주세요. 한 덩이 두 겹, 두 겹, 한 구더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걸 한쪽을 다이아몬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쪽도 접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이쪽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쪽을 이렇게 있는 걸 올려주세요. 그다음에 뒤집어 주세요. 그리고 여기 살짝 세모 튀어나온 거 있죠? 이거를 이렇게 접어 주세요.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. 이거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해주세요. 그다음에 끝에 부분을 잡으면 끝. 나비가 완성되었어요. 나비를 한번 꾸며볼게요. 잠시만요. 제 나비. 꿈에 사인펜이 필요해요. 사인펜아, 사인펜아, 어디 있니? 여기 있다. 이번엔 이 사인펜으로 꾸며볼게요. 24개 색깔이 있어요. 주황색 나비니까 뭔가 검은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. 검은색
주세요. 잠시만요. 네,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는 저는 이렇게 꾸미고 이쪽도 이렇게 꾸밀게요. 비슷한가요? 잠시만요. 이게 더 커야 될 것 같아. 와, 너무 커졌다. 그 다음에는 저는 여기 이쪽에다가 이렇게 할래요. 색칠할래요. 이렇게 색칠할게요. 그 다음에는 빨강색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좀 만들게요. 동그라미를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? 여기다가 빨간색을 좀 위에다가 칠해볼게요. 이렇게 할게요. 그 다음에 뭘 꾸밀까요? 하트를 하나 그려볼게요. 이 색으로. 하트를 가운데다가 그려보겠어요. 이렇게 할게요.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아래쪽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볼까요? 어떻게 꾸며볼까요? 노란색으로 저는 이렇게 해보네요. 노란색은 안 보이네요. 잘 어두운 색이라서 보라색으로 제가 해볼게요. 아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. 아웃라인을 그려볼까요, 한번? 아웃라인을 이렇게 따라서 그려볼게요.
잘안됐네요. 이상하게됐어요.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네, 아웃라인을 그려봤는데요. 엄청 이상해졌어요. 근데 이제 다시 접어보겠습니다. 과연 어떻게 될지. 짜로리! 하트가 안 보여. 하트가 안 보여요. 괜찮아요. 예쁘죠? 미안해요. 나는 나비라고 해. 나는 하은이가 만들어줬어. 잘 있어. 네, 나비가 아니에요. 네, 오늘은 제가 나비를 만들어봤는데요. 어땠었나요?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걸 만들어볼게요. 그럼 안녕.